최근 드라마 피고인의 인기가 심상치 않죠. 시청률 20%를 가뿐하게 넘기며 월화극 왕좌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고소영 씨의 컴백도 피고인의 독주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어떤 매력이 이렇게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는지 방송인 서현명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애 톡톡톡의 서현명입니다. 네, 월화극의 절대 강자라는 표현이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드라마 피고인, 어떤 작품인지 먼저 짚고 넘어갈까요? 네, 드라마 피고인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드라마 피고인은요, 딸과 아내를 죽인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된 검사 박정우 역을 맡은 지성 씨가 잃어버린 4개월의 시간을 기억해내기 위한 투쟁 일지이자 악인 차민호 씨를 위해 상대적으로 복수하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드라마의 시작은 바로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강력부 검사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구치소 아니었는데요. 거기다가 아내와 딸을 죽인 사형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간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드라마 피고인은 이처럼 최고로 불행한 남자 박정우 검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에이스 검사에서 사형수 3886이 되어버린 박정우 역에는 지성 씨가, 박정우 검사를 이 끔찍한 상황에 밀어넣은 차민호 역에는 배우 엄기준 씨가 열연을 펼치고 있고요. 여기에 소녀시대 유리 씨까지 합류하면서 피고인은 방송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방송이 시작하고 난 후에도 시청자들의 관심은 여전했는데요. 아니, 오히려 더 폭발했죠. 지성 씨가 기억을 되찾을수록 엄기준 씨의 악랄함이 더해질수록 피고인의 시청률은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인기에 힘입어 2회 연장 방송을 결정하기도 했는데요. 월화극의 절대 강자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찌감치 또 2회 연장 소식을 네. 알려왔습니다. 드라마 피고인, 이렇게까지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드라마 피고인 같은 경우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많은 네. 시청자분들이 다소 지루해할 수 있는 기억상실, 누명, 복수, 삼각관계 등 기존 드라마에서 많이 다뤘던 클리셰들로 굉장히 가득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피고인은 굉장히 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뽑자면요. 바로 많은 시청자들이 뽑고 있는 비결에는 제작진이 영혼을 갈아넣은 엔딩 장면이 빠지지 않습니다. 네. 피고인 8회로 예를 들어볼게요. 시청률 22.2%를 돌파했던 피고인 8회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지성 씨가 아내를 죽인 범인이 엄기준 씨라는 것을 기억해내는데요. 이와 동시에 지성 씨가 입고 있는 교도소에 지성 씨가 있는 교도소에 엄기준 씨가 죄수복을 입고 들어오면서 끝이 났고요. 9회 엔딩에서는 박정우 씨가 피로 새겨둔 차민호의 이름이, 그리고 10회 엔딩에서는 박정우와 딸 하연의 극적인 상봉이 그려졌는데요. 이러한 예측 불허의 엔딩에 시청자들은 수많은 추측과 상상을 쏟아내며 다음 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를 두고 피고인 팬들은 엔딩으로 밀당하는 드라마라는 별칭까지 붙여줬을 정도인데요. 네. 회를 거듭할수록 역대급 엔딩을 갱신하고 있어서 진짜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될지 팬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엔딩도 엔딩이지만요. 이런 엔딩이 가능하려면 역시 배우들의 열연이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배우들의 활약상이 뭐 어마어마해요. 좀 전해주시죠. 네, 배우들의 활약상이라고 하면 일단 주연 배우인 지성 씨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지성 씨는 이 사형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드라마 전에 무려 6kg을 감량해서 정말 사형수다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작 발표에서 살이 쏙 빠진 모습으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었죠. 비주얼뿐만 아니라 지성 씨는 감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완급 조절을 보여주며 미친 연기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특히 7회에서 딸과 통화하며 침묵에 오열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는데요. 피고인의 지성 씨를 두고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닌 듯하죠. 또 다른 주연 배우 엄기준 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엄기준 씨 역시 역대급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피고인에서 처음으로 1인 2역을 맡은 엄기준 씨는 눈빛, 발성만으로도 순식간에 다른 캐릭터로 변해 역시 엄기준이라는 찬사를 받았죠. 특히 엄기준 씨는 극중 형을 죽이고 형인 척 살아가는 차민호를 연기하며 희대의 악역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역대급 악역 끝판왕, 악담 자판기 등 악역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욕을 먹으며 악역 중에 악역으로 그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습니다.
네, 피고인이 이렇게 인기를 많이 얻다 보니까요. 또 이제 감옥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각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감옥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로 꼽으라면 바로 7번 방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영화는 한국 영화상 벌써 흥행순위 5위에 올랐고요. 12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아버지와 딸의 애틋한 가족애를 기본으로 다루고 있었던 이 영화는 자칫하면 진부한 가족 영화로 관객들을 실망시킬 수 있었지만, 구치소 안에서 일어난 다양한 해프닝들로 코믹한 요소들이 또 가미되면서 울다 웃다를 반복하게 되는 슬프지만 행복한 영화로 관객들로 하여금 큰 박수를 받았던 작품입니다. 네, 기억나네요. 그리고 또 할리우드 영화 중에서는 쇼생크 탈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감옥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이뭐 대표적인 영화도 하지만 항상 뽑히는 것 중에 꼭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로도 뽑히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명작으로 남아있는 영화입니다. 그 인기에 힘입어서 한국에 작년에는 재개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영화의 주인공인 앤디는 그의 와이프와 와이프의 정부를 사살했다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아 쇼생크라는 교도소에 입소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로 진정한 휴머니즘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준 영화로 많은 명대사까지 남겨주었는데요. 희망은 좋은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이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들이 만질 수 없는, 건들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바로 그건 희망이죠. 바쁘게 살거나 빨리 죽거나 등 많은 명대사를 남기며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평점이 높은 영화 1위를 당당히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는데요. 한국 영화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강동원 씨의 감옥록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던 검사회전 또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노래하는 여자 죄수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하모니도 감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또 드라마 중에서는 교도소에서 만난 내 여자와 복수와 사랑, 성공을 다룬 드라마 전설의 마녀도 교도소 이야기가 주로 등장해 색다른 재미를 안겼습니다. 예, 감옥이라는 공간이요. 사실 공간적으로 한정적이기 때문에 흔히 사용된 소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최근 들어서 감옥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연이어 선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있지만, 올해에도 감옥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감옥을 배경으로 한 영화, 드라마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기대작은 한석규 씨랑 김내연 씨가 주연을 맡은 프리즌이라는 영화가 또 감옥을 배경을 소재로 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드라마 중에서는 응답하라 시리즈로 굉장히 뭐 인기죠. 네. 오피디님도 신원호 PD가 준비하고 있는 드라마도 감옥을 또 소재로 하고 있는 드라마라고 하네요. 신원호 PD는 감옥이라는 게 어떤 스토리 흐름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거나 탈옥하거나 누명을 벗거나 그런 도구로 쓰였다면, 우리는 감옥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면서 블랙 코미디 같은 작품이 될 것이라고 새 드라마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감옥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아지는 것은 범죄자들이 모인 폐쇄적인 공간이 감옥이기에 일반 시청자들이 잘 모르는 공간이기도 하고, 다양한 인간 군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청자들로 하여금 더더욱 흥미롭고 호기심이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드라마 피고인의 인기 요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회 연장이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이 스토리를 끌고 가는 힘이 끝까지 좀 유지돼서 좋은 결말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입니다. 지금까지 서현명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